아이가 생기면서 장인 장모님이랑 이제 같이 합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처가살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. 24년째요? 네. 와, 대단하시다. 와, 네. 장인어른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. 진짜 대단한. 대단한 거야. 진짜? 24년. 24년. 이제 그냥 가족, 그냥 가족처럼. 나는. 어? 나는. 이거 먹어, 간단하게. 아, 아침에 우유 먹으면 나 거북한데. 먹어. 아, 챙겨 드시면 돼. 말을 안 줘. 컴플레이크 어딨어? 응. 이거 줘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거. 이 왜? 우유 타 먹어야 돼. 이거 먹어. 여기 있잖아, 우유. 아, 우유 딴 거잖아. 아, 이거는 이거 먹어. 왜요? 뭐지? 왜요? 이거 저기 24일인데 뭐가? 괜찮아. 뭐가? 이건 내 거야. 아깝다고 버리지 말라고. 그 이건 내 아니, 거야. 아니, 유통기한 지났잖아. 괜찮아, 안 죽어. 괜찮아, 그거 먹어. 왜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? 서운하겠다. 아니, 유통기한 지난 걸 먹으면 하면 어떡해. 안 죽어.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, 이거는. 서운하죠. 드라마 아닌 거죠, 이거 지금? 네. 너무 헷갈려요. 이거 네, 괜찮아, 이거? 어, 괜찮아. 당신 괜찮아. 뭐. 원래 남편들은 그런 거 먹는 거야. 뭘 남편들이 이런 걸 먹어. 뭐 가장가장 거리면서 무슨 남편들은 뭐 썩은 거 먹냐? 안 썩었어. 일주일까지 지난 건 괜찮아. 일주일 지났는데?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. 나 이거 먹었는데 속 안 좋으면 당신이 책임져. 유통기한. 아, 이상한 거 같아. 아, 자꾸 이제 재빡이 나겠다. 주방에 불 당신이 켰어? 뭐라고? 주방에 불 당신이 켰어? 두 개 다 켜면 안 되는데. 꺼, 그럼 그냥 아예. 어, 다 꺼, 꺼. 다 꺼도 그거 보여. 아침이라. 야, 창호야. 응? 불은 안 켜요. 나 방금 이런. 전기세 아끼나. 절약정신이시구나. 불 다 꺼도 돼. 다 보여. 야, 그래. 꺼. 두 개나 켜가지고. 꺼. 아, 진짜 아끼시네. 다 보이지? 아니. 어, 다 보여. 잘 안 보여. 어두워. 이거 봐, 좋아? 이거 봐라. 보이잖아. 아,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. 어, 할머니가. 진짜요.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아끼셨어요. 아. 네. 아유, 씨. 내가. 야. 나. 야. 그 정도예요? 저게 더 눈 나빠질 것 같은데. 아니, 너무 안 보이니까.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냐? 파인다이닝 감사. 아침부터 12월 기간이니까.